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걱정스러운 나라 경제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섭니다. 경제를 살려보려고 정부 지출을 늘리다 보니 10년째 대규모 재정 적자도 예상됩니다. 먼저 김용철 경제부 선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2%대 저성장, 여기에 조선과 해운업 등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예고되면서 내년 경제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내년 예산 규모를 14조 3천억 원 늘린 400조 7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7%가 증가한 것으로 올 예산 증가율보다 0.8%포인트 높습니다.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족한 일자리 창출에 1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결혼과 출산,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등 보건과 복지, 노동 분야에 가장 많은 130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교육은 6.1%가 증가한 56조 4천억 원, 국방에는 4%가 증가한 40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국세 수입은 8.4%가 늘지만 지출이 더 많아 연기금을 제외한 관리 재정 수지는 28조 1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682조 7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국가 경제 규모 GDP의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이후 대규모 재정 적자가 계속되면서 다음 달 2일 예산안이 제출되는 이곳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김영철입니다.